기시리의 장난에 당해서 빡친 진고. 도라에몽은 이렇게 불쌍하고 머리도 멍청한 애를 괴롭히는 게 화난다며 주머니에서 장난을 위한 장난감 총이라는 도구를 꺼냅니다. 이걸로 쏘면 뭐든지 장난치기 위한 장난감으로 변한다면서 엄마가 먹는 과자에 쏘는데 과자가 고무처럼 질겨서 씹을 수가 없게 변하죠.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비실이 마음껏 괴롭히고 오라고 하는데 진구가 계단에 총을 쏘고 비실이보다 먼저 당한 도라에몽. 그 후 진구는 비실이 가는 곳 앞에 총을 잔뜩 쏘는데 비실이는 걸리지 않고 마을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문이 통째로 쓰러지는가 하면 도라에몽도 나비한테 통조림 주려다가 이상한 게 튀어나오고 지갑은 갑자기 두꺼비로 변해버리죠. 또 풍선껌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져서 이슬이와 비실이는 당황하지만 마냥 재밌다고 쳐웃는 진구. 결국 풍선껌이 터지며 대참사. 퉁퉁이는 파이프에 끼이지만 비실이가 장난친 줄 알고 때리러 갑니다. 그 뒤로 집에 와서도 카펫한테 멍석말이 당하고 오렌지 주스 촵! 칼에도 촵! 갑자기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도 한껏 뒤집어 쓰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가벼운 장난은 애교지만 종종 수위를 넘나드는 도구인 것 같네요. 주문한 적 없는 게 멋대로 왔다며 툴툴거리는 도라에몽. 뭐냐고 묻는 친구에게 뻐꾸기 알이라고 하는데요. 뻐꾸기가 다른 새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고 도망치면 다른 새는 뻐꾸기를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뻐꾸기는 가장 먼저 태어나서 다른 알들을 다 둥지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것처럼 이 알을 지니면 다른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돌려보내야겠다며 나가는 도라에몽. 친구는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라며 안 쓰겠다고 하지만 걸레밤 물을 발로 차서 엄마가 뒤집어 쓰게 하고는 엄마가 화내니 그대로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부자인 비실이네가 좋겠다면서 비실이네 집으로 가죠. 조심스레 문 여는데 진구를 비실이라고 부르며 이제 오냐고 묻는 비실이 엄마. 그 후 진구는 비실이인 양 행동하며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비실이가 받았어야 할 용돈도 대신 받고 비실이 게임기도 마음껏 합니다. 그때 진짜 비실이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비실이 엄마는 아들을 못 알아보고 넌 누구냐고 하면서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죠.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만 아들을 몰라보고 극혐 표정 짓고 또다시 쫓아냅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아서 불쌍하게 우는 비실이. 친구는 그 사이 비실이의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고 있고요. 자신의 자식도 못 알아보게 하는 폐륜 터지는 도구네요. 날씨 좋은 날엔 자전거 타는 게 최고라는 아이들. 자전거 못 타는 친구는 불쌍하다면서 가버리는데요. 집에 온 친구는 다짜고짜 도라에몽에게 엎드려 보라고 하고 갑자기 고삐를 채우더니 도라에몽 위에 타버리는 친구. 도라에몽은 뭐 하는 짓이냐며 친구를 던져버리죠. 친구는 두 발 달린 자전거보다 네 발 달린 말이 더 쉬울 거라고 하면서 도라에몽에게 로봇 말을 꺼내달라고 하는데 도라에몽은 말 대신 맞는 고삐를 꺼내줍니다. 개든 고양이든 상관없이 이걸 채우면 탈 수 있다고 하는 도라에몽. 길고양이한테 고삐를 채운 순간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진구가 올라타도 저항하지 않죠. 하지만 나무로 올라가는 바람에 고양이 타는 건 실패하고 들깨한테 고삐를 채워서 타보지만 너무 사나워서 실패. 그 후 착한 이슬이네 강아지 페로한테 씌우고 타려고 하는데 이슬이가 나타나서 페로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지가 타네요. 12살 초등학생 평균 체중이 40kg이라는데 10kg도 안 되는 개나 고양이에 올라탈 수 있게 하는 인성 터진 도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